오랜만에 컨텐츠를 하겠구만요. 저번에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로 올렸던 건데 오버워치 컨텐츠 컨테스트, 오버워치 컨텐츠 컨테스트 합니다. 오버워치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컨텐츠를 뽑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치킨 주고 아이디어를 사는 겁니다. 치킨 하나 가지고 개꿀이죠. 가성비 아주 개 상타칩니다. 그리고 실제 컨텐츠로도 써먹을 거예요. 컨텐츠 만들기 귀찮아서 떠넘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꾸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더 이상 내 머리로는 컨텐츠가 떠오르지 않아. 아니 솔직히 봐봐, 유튜브 지금 들어가서 오버워치 뭐가 있어요? 암호늘보 소식 전달, 해외에서 나타다니는 날라다니는 미친 개인지, 오버워치가 망겜 소리 듣는 이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뭐 나 잘했어요, 아 이거밖에 없다고. 오버워치가 지금 컨텐츠가 이제 고갈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너무 발전도 없고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치킨 하나 해주고 사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심사 기준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컨텐츠인지, 뭐 단타로 짧게 할 거면 조금 아쉽겠죠. 그리고 조회수가 잘 나올 법한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껏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러면은 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너티모 컨텐츠가 이제 중단된 이유가 뭐냐면 랭커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랭커들을 총 12명을 모셔야 되잖아요. 랭커들을 12명을 모으는 것 자체도 힘들고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심사 기준 총 3가지를 기준으로 심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컨텐츠 컨테스트 1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컨테스트 1번, 오버워치 드라마. 말 그대로 오버워치 맵에서 드라마를 찍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내의 유혹을 패러디해서 병맛 컨셉으로 밀면, 아내의 유혹 아는 거 보니까 이분 최소 나이가 90년대생인데 이거 약간 나랑 동년대거든요. 아내의 유혹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존나 재밌게 봤는데 막장 드라마의 시초라고 보면 돼요. 막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막 저만 딱 찍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바람둥이고 이 사람이랑 바람이 났어요. 살림 차렸어 둘이. 그래서 이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그냥 점 찍고 왔는데 몰라! 얘가 몰라! 예, 이 사람이랑 바람 났다가 또 이 사람이랑 또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막 둘이 또 알콩달콩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부인인 거야. 약간 막장이지만 근본을 달렸던 오버워치에서 이런 드라마를 찍는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일단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추억의 조합으로는 현메타 조합을 이기려면 어느 정도의 버프가 필요할까? 겐지 예전에 사기였을 때처럼 바꾸고 윈스턴 전체 HP 중 방어력 200으로 하고 많이들 생각했던 컨텐츠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메타가 왜 좋은 거지? 근데 자, 이 메타라는 거를 좀 잘 생각해보면은 사실 다이아 이하까지는 메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라자가 깡패입니다. 가까이 붙어가지고 망치로 관자놀이 한 몇 대 두드려주면은 정신 못 차려요 애들. 일단은 이 컨텐츠도 보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제목 반대로 해요. 키 설정을 반대로 해서 시프트와 E키를 바꾸고 우클과 좌클을 바꿔서 플레이해보죠. 이거 나무늘보가 했던 거죠. 제가 권이고 드리고 싶은 거는 5인 자유 픽스크립입니다. 5인 경쟁이라는 룰로 바뀌면 탱딜 힐러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 5명이서 자유픽 스크림을 해라. 플래티넘 이하의 사람들로 모아서 하면 영웅폭이 크게 넓지 않아서 더욱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플래티넘 구간에 한타가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이아 이상 티어를 제외해버리면 과연 그게 긴박감이라든지 한타에 뭔가 이게 중계하는 이런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약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if 영웅의 땡땡 기술이 사라진다면 이런 유저도 있다. 원챔들 섭외, 특이한 사람을 찾는 것도 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조금 힘들긴 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아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대체 뭐가 컨텐츠냐. 아 근데 오버워치는 진짜 그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이건 했고 저거는 저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오버워치가. 제가 그냥 툭 던져갖고 나오는 아이디어면은 제가 진작에 했지 뭐더러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 구걸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오 이건 약간 이분은 약간 조금 전문적인데. 컨텐츠 이름, 옵치오그래픽. 다큐 프로그램 지오그래픽에서 따왔습니다. 오버워치 경쟁이나 빠데를 하다 보면 신기한 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기들 중 신기한 순간 일부를 진지하게 다큐 목소리로 해설하는데 살짝 유쾌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바나는 벌레들이 물러오면 힐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벌레들을 죽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나? 뭔가 좀 어설픈데?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어색해서 좀... 옛날에 했었어요. 인간극장이라고 옛날에 이런 거 올렸었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제 더빙해가지고 올렸거든. 정신없는 대기실을 말없이 바라보는 청년. 이 팀의 서브일러는 똥개 모이다가 맞고 있다. 약간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는 뭔지 알죠? 예, 이거 했었습니다. 비슷한 거. 일단은 킵하도록 할게요. 제 웃음 포인트가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영상도 나는 그렇게 별로 재밌다라는 느낌 안 들었거든. 근데 사람들은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재밌는 거지?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다음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워크샵 코드 설명. 워크샵 만드는 법 영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그 워크샵 만드는 워크샵 변태거든요. 워크샵에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 밥듀오입니다. 콩밥듀오라고 깜빵 갔어요 이분들. 주간 인기의 워크샵. 일주일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워크샵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죠. 뻔하긴 해요. 뻔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조수가 안 나와. 컨텐츠 제보, 옵창의 길. 옵창을 찾아서 옵창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는지, 오버워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컨텐츠. 조건, 다이아장. 야,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왜 느낌 있냐? 약간 다이아장 이상 유저들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거지. 이거 아이디어 좀 좋네요. 일단 이거 좀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3종 경기. 한 영웅의 장인들을 초대해서 그 영웅으로 경기를 함. 예시 둠피편, 빵피, 아론, 근적 등을 초대함. 이 사람들이 안 해줘요. 다음. 자, 컨텐츠 제목. 감도와 조준선은 정말 티어에 영향을 줄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아바타 피드백인데요. 사설방에서 일라떼는 신청자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이거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그래도 감사해요. 금화 원챔 유저 N명, 브론즈 최대 몇 명까지. 이거 제가 예전에 했었죠. 대리 재판. 정치 재판 후속작인가요? 정치 재판은 왜 요즘 안 하고 있냐면 너무 공격적인 컨텐츠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에서 너무 많이들 싸우기도 하고 욕을 먹어도 싸다! 진짜 이런 사람이라면은 막 그렇겠지만 정치 재판, 정치라는 게 사람마다 이제 상황이 다 있고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기준에 입각해서 댓글에서 너무 심한 비난을 막 하니까 뭔 새끼 막 부모님까지 죽여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컨텐츠 자체가 공격적이다 보니까 댓글 달리는 것도 너무 공격적이게 달려가지고 요즘은 중단한 상태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비슷비슷하네요. 뭘 맞추는 거 자꾸. 그리고 누군지 찾는 거. 그리고 워크샵을 제작하는 거. 오버워치 릴레이 경주. 시작 인원 3-3 또는 4-4. 상대팀 기지까지 가면 승리. 약간 혈안 마라톤 느낌이네요. 3판 2선 또는 5판 3선에서 이기는 팀에게 문상을 주고. 3-3 하면은 문상 만원씩 주면 3만원인데 그럼 영상 하나 올렸을 때 기본 조회수가 최소 3만원은 나와야 되는데 진짜 나오네. 3만. 진짜 3만원이 나오네요. 내가 왜 문상을 줘야 됩니까? 돈 없어요. 시심님은 모이라를 잘하는 유저로 유명한 건 아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고로 모이라를 하고 싶어하는 브론즈 유저들을 티어가 올라갈 피드백이잖아! 그곳을 알려드립시. 그곳을 알려드립시. 10회 브론즈 실버 위주로 영상 신청을 받아서 저 티어의 플레이를 분석하여 왜 이때 이 행동을 하였는지 제보자에게 인터뷰도 하고 쓸데없이 대단한 이유를 붙여가며 얘기해보는 컨텐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버워치 다양한 영웅들로 원컴이나 암살하는 방법. 매드무비나 뭔가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좀 아쉽단 말이지. 그곳을 알려드림 제보해주신 시네슝님. 시네슝님에게 드리고 치킨을 제가 이제 따로 그 메일로 해가지고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네슝님 메일 한번 확인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을 알려드림을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거를 쓸 수 있을지 컨텐츠로 조회수는 괜찮게 나올지.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